여보세요? 사장님, K5 사춘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, 사장님. 동영상 잘 봤습니다. 아, 올라왔던가요? 예, 몇 시간 전에 올라왔대, 이제 사진이. 아, 저 아직 못 봤는데, 전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네. 내각선 아직 교체 시간이 없어서 교체 못 했고요. 아. 예. 그, 출발할 때 급가속 이런 게 차가 푹푹 치고 나는 게참 좋더만. 아, 엄청 편하죠, 그러면. 예. 예. 가볍게. 거기에, 예, 그런 것들 좀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. 예, 그리고 저 신호 대기해가 있다가도 나 예. 옆에 차들보다 예, 빨리 말 나가죠. 그대로 막 팍팍 예. 차고 나가서 고맙습니다. 좀 예. 더그 타보시면은 탄이라는 제품이 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점점 더 좋아져요. 이슈 인식되면서 또. 그 내려올 때 제가 밟아보니까 예. 좋더만, 그 연비가 17.2kg인가 3kg인가 나오던데? 아. 예, 거기서 사천, 제 공장까지. 예. 예, 연비가 정확하게 17.2 나오더라, 예. 아. 예전에 그, 저, 국도에서 그 테스트 해보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? 20km 그때, 예, 나왔다고. 그냥 내가 오늘도 진주 갔다 오니까 14점 몇 킬로 이리 나와요. 보통 하나 얼마나 나오는데요? 그건 모르지, 언제 차가 온 지가. 내가 탄 지는 아, 이제 이제 40몇 맞다. 하다가 받은 이제 지가 얼마 안 50까지 되셨죠? 넘어가는. 예. 이론상 연비는 13kg거든요.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연비는, 복합 네. 연비는 13kg인데, 네. 예, 제가 오늘도 진주에 그또 한의원 좀 갔다 오고, 어버이날 남해 갔다 오니까, 네. 그한 15kg 가까이 나오던가? 한 14.78인가? 그, 왜 나왔다? 이자 비싸요. 하여튼, 고속도로 뭐 달리니까, 예. 17.2kg 나오더라, 야. 보통 못 이제 보던, 예, 예. 그 가속하실 때 예. 속도를 쭉 올려놨다가 평지나 아니면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발 떼고 그냥 예. 예, 때리면 돼. 항속주행으로 때리려고. 쭉 하시면 더 좋아요. 더 많이 그리고, 올라가요. 저기, 속도 올라가는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요. 예, 단축이 되죠. 출력이 좋아지니까. 예, 그렇더라고. 예. 제가 해보니까. 예. 아, 이제 우리 집 마누라도 내가 또 우리 마누라 성질이 급해갖고. 차가 빡빡 안 나가면, 추월할 때도, 예? 팍팍 나가고, 빨리 추월해야 되는데, 예, 이게 보통, 나는 전부 경유차만 쓰다 보니까 잘안 좀 나가서, 늦죠, 경유차가. 예, 애를 먹는데, 예. 아, 요차도 마찬가지, 처음 해보니까, 차가 치고 나가는 게 없더만, 이거는 그대로 치고 나가서 참 좋더만. 예, 터보 꼭 달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, 예. 그래서 감사하다고 차가. 고맙고 잘 봤어요. 나중에 그럼 저기, 예, 그, 따라 얘가 변속수, 금방 예, 가르치고, 예, 한번 넣어보시면은 나중에 또 틀려질 거예요, 예, 그래 한번 해볼게요. 차가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